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세대비입니다. 오늘은 요즘 캠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차박, 그 차박에 관련된 텐트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텐트, 그 구성품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텐트는 스노우라인에서 나온 카텐트입니다. 스노우라인에서 카텐트를 작년부터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메이커하고는 틀리게 특정 차량에 딱 맞게 제작돼서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총 6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투싼,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 총 6개의 차량에 딱 맞게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제 차가 더뉴 카니발이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제 차에 딱 맞는 더뉴 카니발용 카텐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전체 길이는 65cm, 그리고 이 폭은 20cm, 이 높이도 대략 한 20cm 되는 이런 수납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가방에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게는 4.9kg, 대략 5kg가 안 나가는 무게라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텐트 수납 가방, 업라이팅 폴대, 그리고 팩다운을 할 수 있는 팩과 텐트를 차량에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스트링이 담겨져 있는 이런 팩주머니가 있습니다. 팩도 굳이 다른 팩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단단한 팩이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트렁크를 전부 개폐하지 마시고 텐트를 설치하기 쉽게 일정 높이까지만 개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스킨을 보시면 이런 스노우라인이라는 업체명이 표시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텐트 그 트렁크에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트렁크에 씌워주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고무밴딩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트렁크에 일단 덮어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치가 간단하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트렁크하고 딱 맞게, 이 부분도 트렁크에게 딱 맞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서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측면을 보시면 이런 탄성줄이 매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휠하수에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트렁크를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거의 70%는 설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을 비가 누수가 되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스노우라인 카텐트 같은 경우는 이 옆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확장 패널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 패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안 쓰고 제가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탈착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노우라인 카텐트 하단부에 있는 이 고리를 차량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밑에 보시면 이 범퍼 쪽하고 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트 설치가 90%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스노우라인 카텐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지퍼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을 이렇게 들어 올려 줄 수 있는 전방 플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치를 하면서 보여드리고요. 우선은 말아 놓겠습니다. 전면 플랩을 걷고 그 안에 구성품을 보시면 여름철 해충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메쉬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걷으면 이런 투명한 TPU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박을 하면서 바깥의 풍경을 즐기시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TPU 재질도 상당히 좋은 TPU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차 안에서 지금 전부 개방을 하고 TPU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에서 TPU 창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본 모양입니다. 개방감이 확실히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TPU 패널을 걷고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이 차량과 이 카텐트를 밀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카니발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벨크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서로 체결을 해주시면 차량과 밀착이 더 완벽하게 됨으로 인해서 빗물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벨크로로 차량과 텐트를 밀착을 시켜 주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떠 있죠.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 줘야 이 밑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풍을 막을 수가 있겠죠. 밀착시키는 방법은 이쪽을 보시면 아까 그 벨크로 있던 부분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트링을 좀 당겨 주시면 이렇게 천이 좁아지겠죠. 요거를 요 사이에 제대로 끼워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맞아. 또 끼우는 작업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까지 마무리 하시면 차량과 텐트가 완벽하게 도킹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올라오는 벌레라든지 그리고 그 한기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스노라인 카텐트의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스텔스 차박하실 때 굳이 바깥으로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계절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 바닥에 떼어놓은 플랩들이 있죠. 이 확장 플랩을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업라이팅 폴대를 사용해서 스노라인 카텐트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제공되는 이 업라이팅 폴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아놨던 이 플랩을 전부 원상태로 해주셔야 되겠죠. TPU창을 내리고 메시도 내려주고 그리고 플랩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플랩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업라이팅 폴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치 팁입니다. 업라이팅 폴대를 여기다 꽂아서 세워야 되는데 팩다운 방향은 지금 제가 이 잡은 부분 보이시죠? 저 잡은 부분하고 저쪽 모서리 부분하고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 그대로 스트링 방향을 잡아서 팩다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팩다운 위치 잡아서 세워보겠습니다. 꽂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모서리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평평하게 펴진 상태 그리고 저쪽 모서리 일직선으로 일단 줄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방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팩다운 위치를 정하실 때 간단하게 발로 이렇게 밟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팩다운을 하시는 겁니다. 팩 방향은 직각이 아니고 항상 반대편 45도입니다. 이렇게 팩다운 하신 다음에 보이시죠? 이 삼각 스토퍼 요 줄이 이렇게 통과져 나온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팩에 걸어주시고 얘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스토퍼 기능 잊지 마시고요. 업라이팅 폴대를 세우실 때는 누구한테 잡아라 마라 하실 필요 없고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편도 마저 업라이팅 폴대를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라이팅 폴대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카텐트들이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스노라인 카텐트 같은 경우는 아까 뗀 이 확장 패널이 있습니다. 그 확장 패널이 양 옆에 붙고 또 하나 이 전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 패널이 이렇게 지퍼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스트링을 통하거나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 가용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 대부분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비나 뭐 이런 부분이 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옆면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텐트가 바로 스노라인 카텐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면 확장 플랫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퍼로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퍼다 보니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퍼가 풀리지 않게 이 단추가 있죠. 단추를 이 오링에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면 바람이 불어도 이 지퍼가 이렇게 쭉 풀리는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것까지 참 세세하게 잘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저 반대편까지 확장을 하고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폴대를 세워서 들어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상태에서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나머지 플랩을 전부 확장하고 그 안에 간단한 2인 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면 확장과 측면 확장을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차박이라는 게 많이 하셔봐야 인원이 2명이 맥시멈일 겁니다. 2명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예전에 전체를 다 감쌌던 이런 쉘터보다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2인 세팅 구성으로는 최적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3면을 확장을 했고요. 근데 이 3면 전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전면 부분은 확장을 안 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실내 구성 2인 세팅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의자와 테이블까지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과 의자까지 세팅한 모습입니다. 두 분이 차박을 즐기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좌우 측면 사생활 보호 및 충분하게 두 분이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단순하게 제가 캠핑을 할 때 이 스노라인 카텐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한 5분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넓은 공간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나의 이런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최고의 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의 새로운 트렌드 차박 캠핑을 하실 때 유용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노라인 카텐트. 차박 특성상 2명 정도가 차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거실 공간과 차박 그 공간 자체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텐트 바로 스노라인 카텐트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